폐현수막을 구하기 위해 이번엔 썸장이 직접 떴습니다. 제가 온 곳은 바로 저희 보물섬에 고정 출연하고 있는 박미연 작가의 작업실입니다. 업사이클이 어떤 건가요? 업사이클은 업그레이드와 리사이클의 합성어거든요. 아. 보물섬의 히로인 박미연 전문가가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 깨끗한 공기가 전달되는 것처럼 좀 뭐 따뜻한 마음이나 사랑이나 이런 것들도 전달될 수 있는 역할을 하면 좋겠어요. 여기 왜 할게요? 오늘 저희 주제가 현수막이잖아요. 원래 박미연 작가 전공이 현수막입니다. 지금 현수막으로 어떤 작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어떤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현수막 업사이클링의 진수를 보여주겠다는데요. 세상에, 세상에. 업사이클러의 작업실은 이런 모습이군요. 와, 뭔가 좀 정신없어 보여도 이것들이 전부 다 보물들인 거죠. 와, 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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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how do you do? 아, 상상은 했는데, 네네. 무엇을 상상했건 상상 그 이상이었어, 네네. 지금. 오, 드디어 이게 오늘의 주인공. 아, 네네. 이 현수막으로 만든 가방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저희가 현수막으로 네. 이런 제품들을 만든 지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아, 그렇게 오래됐어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만들고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굉장히 특별한 것이 바로 네. 여기 있는 이 네 가지 가방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아, 이거는 이렇게 하면 현수막인지 잘 모르겠는데, 네. 요 뒤를 돌려서 글씨가 나오니까, 아, 현수막인가 보다 싶어요. 어머, 이 안에는 그래서 속주머니까지. 네, 이 속주머니에 써있는 네. 것은 바로 네. 박원순 시장의 공약이에요. 그 선거 현수막이라는 게 후보가 더 나은 뭐 우리 시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어떤 네. 걸 약속하는 매개체잖아요. 그렇죠. 당신은 당신의 약속을 버리지 말고 지키고 우리는 당신의 약속의 매개체를 버리지 않고 쓰면서 복지 플랜을 도입한다고 했었지. 네, 이런 거 계속 생각하실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어떤 이 기억의 장치도 되네요. 네. 어떤 약속의 장치도 되고. 지난 기억과 약속을 담아내는 선거 현수막 업사이클링 가방. 선거가 끝났잖아요. 특히 이제 대통령 선거이기 때문에 네. 엄청났잖아요. 네. 이번에는 워낙에 많은 후보들이 나왔기 때문에 가장 역대 많은 현수막이 걸렸다는 통계도 있거든요. 이번 19대 대선은 전국 2만여 개, 30여 톤 현수막 설치, 생산 비용만도 35억에서 38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톤당 생산 비용이 1억 2천만 원을 훌쩍 넘어섰던 건데요. 그대로 버린다면 지나친 자원 낭비가 아닐까요? 한번 걸고 버려지지 말자. 선거 현수막을 이용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 기억하자는 취지로 5년의 약속 업사이클링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요. 우선 선거 현수막을 모두 수거하고. 네, 저희가 다 이제 서울시에도 이제 공문 각 구청에 다 요청을 드린 상태고요. 저희가 이거 사전에 각 정당, 저희 프로젝트에 참여하겠다는 정당 5개 정당과 함께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가 수거 혹은 이제 저희 쪽으로 보내주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후보자들의 약속을 기억하기 위해 작품으로 만들 차례. 어쩌면 태워버려서 다 없어졌을 이 현수막들이 시민들을 찾아가려 합니다. 와, 지금 산처럼 쌓여있는 게 현수막이고, 네. 그쵸? 2009년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선거 현수막을 의미 있게 재탄생시키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갖고 싶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사실 벌써 뭐 어느 부분을 보내달라. 그쵸? 이런 네, 것들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네, 있더라고요. 이런 건 좋네요. 권리. 네. 이건 투표합시다네. 네. 아, 이건 투표합시다. 그렇죠. 그렇죠. 버려지는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거의 다 소각을 하시나 보시면. 아, 이쪽으로 오는 애들은 환생하는 거네. 네. 그렇죠. 아, 지자체에서 최대한 이것들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뭐 로프를 만든다든지 쓰레기 맞아요. 봉투나 뭐 낙엽 봉투 같은 것들을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네. 아무래도 버려지는 속도를 따라가기가 굉장히 그렇죠. 어렵고 선거처럼 이렇게 대량으로 한 번에 발생하는 게 나와버리면 네. 이것들을 보관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소각이 되는 거죠. 자, 선거 현수막 5년의 약속을 되새기기 위한 업사이클링 작업에 들어가 볼까요? 그냥 소각돼버리는 폐현수막처럼 버려지지 않도록 공약을 단단히 여며보고요. 2017년 5월 9일, 그날을 기억하며 한땀 한땀 작품으로 담습니다.
이 가방을 사용하면서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겠죠? 야, 선생님 제가 옆에서 보니까 드르륵드르륵 이거 금방 되네요. 기술자니까 그러시겠죠. 자세히 보면 현수막인데 언뜻 보면 아주 괜찮아요. 가죽까지 돼가지고 아주 멋있어요. 이야. 살짝 밟아요. 이거 사실 물이 아니에요? 이걸 밟아서? 네. 운전하듯이. 틀어서? 네. 이렇게? 네. 썸장도 그 의미를 함께 느껴보기로 했는데요. 말솜씨만큼 봉제 재주도 뛰어날런지요? 어우, 과속이야. 폐현수막을 구해보기 위해 애쓰는 썸장. 여러 체험을 했지만 전문 업사이클링은 처음이지 싶습니다. 안PD가 웃는 소리가 들리네. 뭐가 돼도 되겠지. 그 노력의 결과물을 한번 볼까요? 멀쩡하구만. 이 정도면 됐어 뭐. 최고야. 처음 하시는 것 치고는 발판 되게 힘주면은 빨리 나가는데 그런 것도 안정적이고 잘하셨어요. 거봐.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했잖아요. 사실 저희 보물섬이란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 프로그램인데 오늘 이 현수막편은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현수막을 한국형 쓰레기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많이 쓰는 데가 없거든요. 아, 그래요? 특히 더 다양한 시도들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진짜 그러네요.